이번 시간에는 원천석의 눈맞아 휘어진 대를이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눈맞아 휘어진 대를 니라서 굽다던 거. 눈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했는가?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서도 푸르겠느냐? 아마도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를 굴하지 않는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 시에서는 눈과 대나무를 상징적 소재로 사용해 화자의 절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시련과 고난을, 대나무는 절개 있는 충신을 뜻합니다. 대나무를 너라고 지칭해 의인화하여 화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한 고절은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를 뜻하는 것으로 대나무의 속성을 절의를 지닌 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은 새 왕조에 협력하기를 강요하는 세력을, 휘어지는 그 속에서 견디는 고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굽다턴고 풀을 쏘냐에서 처리법을 사용해 굽었는가? 아니, 굽지 않았다. 푸르겠는가? 아니, 푸르다. 라는 답을 독자가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자는 고려 왕조에 대해 지조와 충절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상징법과 서리법, 의인법을 사용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다짐하고 있습니다.